오른발 정석으로 갑니다. 날카롭게 펀칭 안쪽, 아직은 안쪽. 자, 안쪽인데요. 아, 훈전 상황 들어갔어. 인터넷 고 스코어 1대0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귀중한 선제골, 세트피스 기회에서 탄생합니다. 야, 방금 장면 굉장히 혼전 속이었는데요. 자, 송동관 선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와, 정말 근데 이 장면에서 네, 정말 굉장히 난전 속이거든요. 자, 직접 바라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주 대견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정다빈 선수였군요.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가는, 자, 인터넷고가 되겠습니다. 자, 로봇고가 안쪽까지. 자, 지금 안 되죠.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이민주. 자, 상대방의 허를 찔렀습니다. 인터넷고 2대0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와, 지금 이민주 선수가 왼쪽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거의 뭐, 자, 정말 배트맨 같았습니다. 지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위치 선정이 정말 절묘했는데요. 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으로 올려주는 패스가, 와,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열린 공간 그대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인터넷고 2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자, 6대6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승점을 1점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광양여고 현재 승점 4점. 오, 자, 안쪽에서 로봇고 들어갑니다. 로봇고 들어갔어. 말씀드리자마자 2대1로 추격합니다. 자, 김효희 선수 교체 투입되자마자 좋은 모습을 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시간이 충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아,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먹히지 않을 골이었습니다. 자, 골이 연결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한 차례 있었고,